무더운 여름 한라산 정상에서 등산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준 두 청년이 있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에 담긴 정은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내 가방 들고 갈게. 한 등산객이 대형 아이스박스를 메고 한라산을 오릅니다. 아이스박스엔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서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해발 1950m 정상에 도착해 자리를 잡자 등산객들이 줄지어 서고 순서대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집어갑니다. 한여름 무더운 날씨에 준비한 아이스크림 150개는 1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선행의 주인공은 제주 청년 조신홍 씨와 곽용준 씨. 이들은 광복절을 맞아 의미 있는 일을 고민하다 등산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한 온라인 콘텐츠를 접하고 해당 활동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태극기 옷을 입고 가서 만세를 한번 해보자 라는 그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고, 거기에 그 용준님이 그러면은 그 어디에서 본 아이스크림을 나눈 행사하면은 이제 날도 날이고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이들은 백록담 정상에서 나눔 활동뿐만 아니라 등산객들과 다 같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 삼창을 외치며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겼습니다. 다리에 경련이 나는 등 6시간 동안 아이스박스를 메고 정상에 오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얻은 게 더 많다고 말합니다. 산행하시면서 이제 관광객분들이 약도 발라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올라갔던 걸로 기억해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정 같은 것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저도 영감을 많이 받고 앞으로 조금 더 이런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제주관광공사는 뜻깊은 선행으로 제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서는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관광객과 도민 모두와 따뜻한 감동을 나눌 수 있는 미담 사례를 발굴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한라산 백록담에서 등산객들의 무더위를 녹인 두 청년의 아이스크림. 시원한 아이스크림에 담긴 정만큼은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